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 내 주기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하나님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 여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손과 변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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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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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그 사랑 영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하나님 찬양받기 앞장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드메시 오산나 다윗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낮아짐 섬김 겸손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받는 인생이 아닌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물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리처스턴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아버지,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아버지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또한 의의 병기로 우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입성하신 아버지 종교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셨는가를 저희들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우리 반갑게 우리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에는 이도경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성전에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 그 군중들과 저희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저희들이 생각대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짜맞춰 놓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 능력에 우리 얄팍한 지식에 더 의지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 중에도 프라미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새롭고 낯설은 사역에 필요한 일꾼을 필요한 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기간 중에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라오기는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프라미스 교회를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 중에 코비드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그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허윤행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쉴 새 없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이 성령이 친히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시고 이 프라미스 교회를 훗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414이라는 귀중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곧 주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힐링 캠프를 비롯하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PKC, 한국어 중고등부, 영어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의 한 부서 한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로 이끌어 나가시는 교육자님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육부 전체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그 해결책이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은 이제 폭력과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님의 사랑을 매일 실천하는 주님의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리차슨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예루살렘 중창단에서 찬양해 주실 때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창하는 찬양을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하는 프라미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보이는 라디오 투게더 싱싱싱 4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유튜브 라이브로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책상머리에서 듣던 음악방송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왠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DJ의 달콤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찾아와 마음을 감싸주었던 별이 빛나는 밤의 음악방송이 생각납니다. 듣고 싶은 노래를 관제업소에 적어 신청하고 내 사연이 채택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마다 재미나고도 편안한 이야기를 듣던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작년 세대에게는 이 추억을 소환하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복고의 참신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게더 싱싱싱은 별밤의 장르와 형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차원의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반으로 성도님들의 신청곡들과 사연을 모아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고품격 랜선 라이브 방송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때인 만큼 찬양과 사연, 간증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은혜로운 단비가 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은 각 교구 카톡방에 올려진 투게더 싱싱싱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셔서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진행되는 퀴즈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되는 투게더 싱싱싱 라이브로만 진행되오며 꼭 본방을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퀸즈와 뉴저지 프라미스 모든 성도님들께 힘과 용기, 위로가 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4월 1일 목요일 보이는 라디오 투게더 싱싱싱 방송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교제가 어렵고 모이기 힘든 만큼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애창하는 찬양과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이 방송은 라이브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방 사수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금식기도회가 이번 고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함께 금식을 통하여 모인 금액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6인 6색 특별 새벽기도회가 단비기독교 TV 주간으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미 동부와 서부에 계시는 여섯 분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 내일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늦춰지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피 묻은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초청 부활절 새벽 예배가 부활주일 아침 6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항존직에 속하신 우리 교육자님, 장로님, 안수의사님,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참석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첫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이 부활주일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아침 온 성도가 시편을 통독하면서 말씀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카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414 리더들을 위한 포럼이 중남미 교계 리더들을 중심으로 4월 8일 그리고 4월 9일 양 이틀간 개회식이 있게 되며 4월 한 달간 워크샵이 있습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 허연애 목사님, 조지우드 목사님, 루이스 부시 목사님의 414 리더분들이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선교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여셨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4 스포츠 아카데미가 4월 10일 토요일부터 12주간 있게 됩니다. 3학년부터 7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고 또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명만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나리 강좌가 미디어 중독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4월 14일 첫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날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금요 예배와 또한 부활절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1, 2부 성전 예배로 또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성전 예배 신청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오기 전에 자가 체크와 또 면책 동의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곳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누가 오셨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실지 모르지만 성전 예배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간소하게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약교구 민현수 권사님의 부근 대신은 우재복 성도님께서 지난 23일 화요일 소천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다신 가정 여러분들이 또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장녀 되시는 허은 자매님 가정에 딸 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 노무부에서 지급하는 식료품을 식당 뒷문 주차장에서 나눠드립니다. 충성교구 디사이플 목장 미등교구 보은 목장이 첫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두 목장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17개의 목장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싱에서 오셨는데 이성은 성도님께서 오셨고요. 소망교구 송사라 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성훈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앉으신 것 같은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저기 앉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려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포근한 봄 날씨 속에 맞이하는 우리 금년도 종려 주일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피트 리처슨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을 이렇게 좀 다르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뼛속 깊이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의 교단 멤버이십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가실 때가 2살 때 그리고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가 7살 때 그리고 19살에 결혼하시고 20살에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목회를 26살 때 뉴욕의 영커스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오늘날까지 41년째 하고 계십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대충 연세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네.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하고는 약 30년 가까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맨하탄 33번가 글래드 타이딩스 태버너클에서 담임 목회로 담임 목회자로 시작하신 게 1993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랑 늘 정말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오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 8월 말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100여 명의 임직자를 세울 때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같이 이게 나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같으면 통역을 늘 이렇게 했는데 통역을 하다 보면 설교가 30분 설교가 50분이 되고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원고를 받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드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유롭게 설교를 하실 텐데 또 한국말로 읽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원고 설교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 하셔도 저는 다 그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처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회중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를 또 아주 클리어하게 설교를 하실 텐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또 이렇게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반응을 그때그때 보여주시면 아마 목사님이 굉장히 더 힘차게 메시지를 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리처슨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굿 모닝. Congratulations, Grandpa. 아, yeah, just beginner, Grandpa. Yeah. I'm thinking about starting a Grandpa club. Would you like to join? 아, 할아버지 클럽에 저보고 조인하겠냐고 지금 권유하시는데 gladly, I will do that. Yeah. It's a wonderful club to be a part of. 들어오시면 좋을 겁니다. I'm so glad to be back with you in Jerusalem Chapel. 이 성전에서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I will never forget the first time Pastor Kim invited me to come here. 오래전에 김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이 성전에 초대하셨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I remember sitting back there early morning prayer. 새벽 기도였는데 저 뒤쪽에 제가 앉았었습니다. And though I didn't understand much of what was being said. 뭐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And I still can't understand it, Korean. 뭐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투르죠. I'm not very smart, I guess. But I remember sitting back there and as soon as I came in and sat down, I felt the power and the presence of God.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Such an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letting me be a part of your church family.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And good morning Grace Church. They're watching by YouTube downstairs. Happy Palm Sunday. Very special day. And thank you, Pastor Herr and church elders, for inviting me this morning. It's good to be back together in Jerusalem Chapel today.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have been in service with you. I have missed being here together. I've been missing a lot of the normal church fellowship that we enjoyed before COVID-19 changed our world. But we have survived. It was a year ago already that the doors of our churches closed and we learned to do virtual church. We have made so many changes and that's not so easy for everyone, but especially people my age. We have learned a lot about the heart of the church. We have learned a lot about people and their level of commitment.
I've been surprised how strong some people's commitment has been. And unfortunately, I have been surprised at how weak other people's commitment to their church has been. But this one thing we all know, our Lord Jesus Christ is just as committed to his church today as he was when he hung on the cross of Calvary. He is committed to you. He is committed to me. He is committed to his church. Hallelujah.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So many things change, but Jesus will never change. Our scripture reading for today refers to the miraculous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This miracle took place shortly before Palm Sunday, and it was a major influence and reason for the gathering of a large crowd to escort Jesus down the path to Jerusalem. Lazarus became quite well known, and his story influenced many people. However, I want to look today closer at his two sisters, Mary and Martha, and how life-changing this event was for them and how it affected their commitment to Jesus. We can learn a lot from these two close friends and followers of Jesus. First of all, we can learn how Jesus sets us free from our disappointment. Mary and Martha were very disappointed that Jesus arrived too late to prevent the death of their brother. But they did not waver in their love or in their faith that Jesus could still turn this heartbreaking event into a miraculous future. Our true character shines bright when we are experiencing big disappointments. In verse 21, we read how Martha greeted Jesus when she saw him. She said,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Her disappointment was real. In verse 32, we see that Mary said the same thing when she saw Jesus. They were saying, "Jesus, if you'd shown up sooner, we would not have lost our brother." Mary and Martha were close friends with Jesus, and they knew that he had healed so many people before his close friend Lazarus fell deathly ill. I am sure that they thought and expected Jesus, who was a close friend of theirs, they expected that he would be there when they needed him the most. Basically, they were saying, "You're late, Jesus." Have you ever felt that way? "You're late, Jesus. We needed you 4 days ago. Where were you when we really needed you? If you had been here, this wouldn't have happened." Some of us here today may have had these experiences. Some people may understand. You may know someone who is going through this even now. Maybe even you. I pray today that God will speak to us about overcoming disappointment. Disappointment in God hurts deeply. It's bad enough when people disappoint us. It's hard to get over. But when God disappoints us, it can shatter our faith, our hope, and our joy. Many precious members of churches across America have died because of COVID-19. Many Christians are still suffering financially because of this epidemic. Yet we have all prayed, but God has answered each of us differently. It is disappointing when God doesn't do what we want, and even more devastating when we see how someone else gets what we asked for, but we do not. When we are disappointed about our prayers, it becomes hard to worship God. It becomes hard to go to church. It becomes hard to talk to God. It certainly becomes hard to witness to others of the goodness of God. Maybe someone you know is going through this right now. Pray for them today. Maybe you are going through this yourself.
Disappointment happens to everyone, but please remember this. When you are disappointed, it's not that God did not hear you. It's not that God does not love you. In our story, verse 5 says, Now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It was his love that made him delay his arrival. They could not understand his plan because they could not see the future. None of us can. Jesus was late in their eyes because he had a better plan. Jesus was late on purpose, and it was for their sake he was late. He says to his disciples in verse 14 and 15, Lazarus is dead, and for your sake I am glad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But let us go to them, for, he says, their faith and their love for him would grow through this difficult trial. So that you may believe, I have waited. The same can be said for us in our trials. If we will remain faithful and patient when we feel hurt and disappointed. On the evening of April 25th, 1958, a young Korean exchange student, a leader in student Christian affair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eft his apartment and went to the corner to post a letter to his parents in Busan. Turning from the mailbox, he stepped into the path of 11 leather-jacketed teenage boys. Without a word, they attacked him, beat him with a blackjack and a lead pipe, and with their shoes and fists. Later, the police found him in the gutter, and he was dead. All of Philadelphia cried out for vengeance for this boy. The district attorney secured legal authority to try the boys as adults so that those found guilty could be given the death penalty. Then a letter arrived from Korea that made everyone stop and think. It was signed by the parents and by 20 other relatives of the murdered boy. It read in part, Our family has met together, and we have decided to petition that the most generous treatment possible within the laws of your government be given to those who have committed this criminal act. In order to give evidence of our sincere hope contained in this petition, we have decided to save money to start a fund to be used for the religious, educational, vocational, and social guidance of the boys when they are released. We have dared to express our hope with a spirit received from the gospel of our Savior Jesus Christ, who died for our sins. Wow, that was a testimony. Though they were so disappointed, heartbroken, that's a word of faith. That is faithfulness. That's how all of us can turn painful disappointment into an opportunity to glorify God. May God help us, all of us, to see beyond our hurt, our loss, and express our love and our faith in those difficult times. In this story of the raising of Lazarus, Martha showed strong faith in a difficult moment. In verse 22, the Bible tells us that Martha said,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 love those words. She said in her broken grief, she said, But even now, I know. Hallelujah. Those are good words for us to repeat often. Awesome declaration of faith. They were disappointed, but not without hope. They had seen Jesus do so many miracles and for so many people. They had come to believe it that Jesus could do anything. In fact, this wasn't the first time Jesus had raised the dead.
He had already raised the son of a widow and Jairus' daughter. They knew Jesus was a miracle worker, and so do we. Amen. I encourage you to repeat Martha's words when you are facing your big disappointments. Even now, I trust you, O God. Even now, I will worship you. And even now, I will serve you, becaus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And you have a glorious plan that I cannot see yet, but I believe in you. That's the heart of a true disciple of Jesus Christ. What an example these women were for us. Even now, God is doing miracles in this church. Even now, a year after COVID shut churches down, God is doing miracles in our lives. Even now, when depression is gripping more and more people, God is on his way. Wait for him, church. He's on his way. A miracle of his design is on his way. And secondly today, let's remember that Jesus not only sets us free from disappointment, but it is so that we can worship him. So let's break loose and let's loosen our best praise to God. It's hard to worship and serve God if you're angry with him for not answering your prayer the way you wanted him to answer. Pray today that God will set you free from your fear, from your anger, from your regret, from your sorrow, and from your depression. And Jesus will set you free, first of all, from your fears, just like he set Lazarus free from the tomb, just like he set his sisters free from their disappointment and sorrow. Worship and fear just don't go together. It is faith that produces worship, not fear. Think about it. The amount of fear in the world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is year. People are afraid of the virus. People are afraid to go to church. They're afraid to leave their house. There's so much anxiety. We listen to the news and we have financial uncertainties that we face. And anxiety can make you depressed, and it can even make you sick.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So don't let fear lock you in. Ask Jesus to set you free from fear today. There's another kind of fear that we face, that we can be bound up by, and that is a fear about witnessing to others about our faith in Jesus Christ. I read of a faithful Christian soldier. He went to his chaplain for advice, and he said, "Last night, I knelt by my bed, as I always do," and he said, "I prayed out loud. The fellows began to ridicule me, throw shoes at me, and mock me. What should I do, chaplain?" "Well," he said, "why don't you just stop kneeling down? Just lie down in bed and lift your heart to God in silence. He will still hear you." After a few days, the chaplain asked the soldier how he was doing with his evening prayers. And he said, "Chaplain, I'll tell you, I followed your advice for 3 nights, but my conscience began to bother me because I felt I was betraying my Lord. So I began to kneel down by my bed as I was before." And the chaplain says, "How did that go?" And the soldier said, "I was so amazed. Not one soldier ridiculed me again. And now 15 of them join me every night when I pray for all of them." God can turn things around so quick when we're bold for the name of Jesus. When we stand up when others sit down. When we speak up when others are silent. Oftentimes, boldness is the answer, not timidity. Don't give in to fear.
Sometimes boldness is the solution. We can be a witness when politics are going crazy. We can be a humble witness when others are mocking us. There are so many things to fear, but there are more reasons to overcome fear with faith. Our God is able. In all circumstances, our God is able. There is some serious racial unrest in our country, and there are some terrible things happening to Asian folks because of this epidemic. It's a wicked thing that we're seeing happening, but it's not the first time that racism has been unjust and unfair, and I could even use the word insane. How can Christians respond to such treatment? Jesus taught us to respond to evil with good, to respond to hate with love. Amen? And I know you are, and I know you will. Not only will God set you free from your fears so you can worship Him freely, but Jesus will also set you free from your grief. And death produces grief. It's unavoidable because death is still our worst enemy. But Jesus will end the pain that death brings, and that day is coming soon. Hallelujah. But for now, we must learn to manage our grief. Many people in Grace Church have lost loved ones in the last few years. Many here in Promise Church have lost loved ones. I am missing some today that I know have gone on to be with Jesus. Now, in Grace Church, we've lost people in recent years. It wasn't from COVID, but from other illnesses. One of our members lost her husband just a few months ago. One family lost their 18-year-old son just a few years back. They're still hurting. Death of a loved one changes your life. I still grieve over the loss of my parents, and that was many, many years ago. It doesn't hurt as much now as it did then, but every year about the time they died, I still feel a sadness come over me. Before I even recognize the time of year or think about their death, before I even think so, just a sorrow begins to grip me. But I don't let it take me over. I don't let it rule me or change my life. I'm not going to let grief keep me from serving God. Thank God I'm free from grief. Even if I feel sad, I'm free in Jesus Christ. Amen? I'm free to sing. I'm free to dance. But good news for you, I'm not going to do it today. But the song says, dance before Him like David danced. Amen? We are free to worship with joy and hope. We're free to worship free from fear. Jesus will also set you free from depression. Now, many people don't want to admit it when they are depressed, nor do they want to ask for help, but they should. Depression can be a very serious problem. Depression can keep you in bed. It can make you lose your appetite, or it can cause you to eat until you weigh 300 pounds. Depression can cloud your judgment so you make poor decisions. We need to overcome depression when it attacks our life. The statistics concerning depression have skyrocketed this last year. So has the divorce rate, and so has suicide. But listen, dear friends, we can overcome depression. But we need God's help, and we may even need the help of the body of Christ. This is a difficult battle. But this one thing I know, Jesus wants to set you free from the bondage of depression. You want to say today out loud to Jesus, I am free. I am free. If you are depressed, understand you are not alone.
It used to be the statistics estimated about 1 in 10 people at any time were dealing with depression. Now they are saying that during COVID, that number went up to nearly 1 in 3 people. You are not alone. Many of our fellow church members face the same emotional challenges. They may not admit it, but it's true. You are also not alone because Jesus is right by your side. He doesn't leave you when you feel depressed. He's right there with you. And he will either take that away or he will help you overcome it and make you a better person for it. Trust Jesus. Amen. And thirdly today, let's consider the reality that Jesus is still raising people from the dead. Not only from our emotional challenges, but literally raising people from the dead. You say, really? And yes, he is. There are still miracles taking place. The dead are still being raised. It is rare, but it is still happening. And it changes lives whenever it occurs. We all know that even if Jesus doesn't raise the dead like he did Lazarus, that one day we will all arise from the grave to meet him in the air. Hallelujah. And there we will forever be in his presence. And this is why Christians don't fear death like the world does. We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We believe that all God has to do is speak the word and life appears. He took some dirt in the Garden of Eden, formed Adam, then breathed life into him. And then on Palm Sunday, Jesus said that if you keep quiet, these rocks will cry out, Hosanna. If God can create life, then God can restore life. Amen? To anyone here today that feels you've lost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he not only can give life, he can restore life. He is coming soon, my brothers and sisters. He will raise up every believer who has died in the flesh. Jesus gives life. Jesus is life. Sooner or later, we will all be with Jesus, and I think the sooner the better. But let's talk about this idea of spiritual life. Jesus taught us that people without faith in God, without faith in Jesus as their Messiah, are already dead spiritually, and that Jesus can raise the dead spiritually too. From people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to people who have lost their first love, to people who have denied the faith they once believed in, Jesus raises people from the dead. Jesus referred to this when he told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In this story, the father of the prodigal son was longing for his son to return to him. When his other son was angry because of the big party the father threw for this prodigal, the father said to him, "My son, you'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he is found." For all those who were dead and have come alive in Jesus Christ, put your hand up and say, "Thank you, Jesus.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restoring life." Hallelujah. Glory to God. Jesus is our life. To all the prodigals listening today or watching this on YouTube, wherever you're hearing this, it's time to come home to Jesus. It's time to worship him again. It's time to read the Word of God again. It's time to seek out fellowship again. Come home. He has not failed you. We fail him, but he has never failed us. Just remember that Jesus is our life. He is our eternal life. So come to Jesus today. Some people may ask, are backsliders really dead to God? Revelation 3 makes that very plain.
He writes the church in Sardis and says,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for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Then he says,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For I have found your deeds unfinished in the sight of my God. Remember, therefore,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it fast and repent." But he says to them, "If you do not wake up, I will come like a thief. You'll not know what time I will come to you." Just like in the story of Lazarus, spiritual death and being asleep spiritually are used interchangeably. It's time for people to wake up. It's time for people to come alive. Jesus is coming soon. Are you alive in Christ? Are you ready for his coming? Wake up. Be ready for Jesus. And finally, the truth is that people who have Jesus have true life, eternal life, life that fully satisfies their thirsty souls. John 7:38 says,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By this, he meant the Spirit, whom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later to receive. We don't need to be bored or unsatisfied in our lives. We don't have to remain thirsty for excitement or adventure. There was a story, a true story, of a man named Thomas Edward Lawrence. He was known by this older generation standing here as Lawrence of Arabia. There's actually a movie out called The Lawrence of Arabia. Not many of you may have heard of him. I think anyone under 50 probably never heard of it, but the rest of us are familiar with him. He became a national hero in England after he helped the Arabs defeat Turkish forces during World War I. While in the Middle East, Lawrence formed close friendships with many Arab leaders. And after the war, he accompanied some of them to Paris for the Versailles Peace Conference. These men of the desert had never been to Europe. They were amazed at many things they saw, but nothing astonished them more than the running water in the hotel bathrooms. They could simply turn on a faucet and get all the water they wanted. As the Arab delegation prepared to leave Paris, Lawrence found them trying to take the bathroom faucets with them so they could have running water when they returned to the desert. He explained to them that behind the faucets, there were huge reservoirs and a plumbing system, and that without these, the faucets were of no use. There was no magic in the faucet. What was behind the faucet supplied the water. Now, a faucet can be made out of 24-karat gold, but if it's not connected to a water supply, it's useless. The water comes from a source we can't see when we're looking at the faucet. Similarly, our power as Christians comes from a source that we cannot see with our natural eye. Our power comes from Almighty God. God is looking for faucets. He's looking for people through which his power can flow. God is looking for men and women to be vessels fit for his use. But as his anointing flows through us and touches the lives of others, we must remember that there is no magic in the faucet. It's not us. The glory goes to God. If you are thirsty today, if you feel drained and weary, come to the waters and be refreshed. Stop looking at yourself. Stop looking at the faucet and let the rivers of living waters flow. We have satisfying water available to us all the time. All we need to do is worship God with all of our heart. And as we worship God, these rivers of life begin to flood in our hearts, refreshing our souls, renewing our minds, and healing our bodies. Worship, though it is for God,
it also is in fact a blessing to us like no other activity, no other medication. Worship has healing and empowering attributes. How does that work? How does worship bring so much good to us? Because as we worship God, He fills us. As we worship our minds, we see the outpouring of His Spirit. Jesus is our river. Jesus is our healer. Would you give Him praise? Jesus is our life. This is why we gather together and encourage each other as often as we can. This is why God encourages us to gather often. This is why the early church met daily. Now, I know COVID has diminished our ability to gather together. However, we have found ways to improvise. However, please remember, church, these alternative methods were only meant to be temporary supplements, not replacements for gathering in person. Soon, all these restrictions will be lifted. All the people said, Amen. Hope and pray soon. All these restrictions will be lifted. But until then, let us gather as much as we can in a safe manner. So I ask you today as we conclude this wonderful Palm Sunday that we're enjoying, are you walking in the freedom that Jesus brings? Is King Jesus everything to you? Are you alive in Christ? Or do you need the resurrection power of Jesus to bring you new life and a new start? If you want to accept Jesus as your Savior, if you need life renewed, then pray to Jesus right now as I pray for you. Open your heart and speak to Him from your heart. With all of your soul, heart, and mind, worship Him. If you're not sure that you are ready to go to heaven, then simply put your faith in Jesus to forgive you, to change you, and to lead you on the path that leads to the kingdom of God. Jesus is only one prayer away. Would you pray with me? Lord, I thank you for everyone listening, watching today. Holy Spirit, I pray that you would come and pour out your love, pour out hope, pour out faith to every open heart and mind. I pray, Lord Jesus, that as you brought Lazarus back to life, as you restored his sisters, I pray today that you would bring life to those who call upon you, those who are dead in the tombs of emotional distress, those who have come to a place of faithlessness. I pray, God, that you would stir up the embers within them and produce a new fire in their soul. I pray that you'd bless your people in Jesus' name. Amen.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맨하탄 성전 시절을 지금도 추억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맨하탄 33번가 글래 타이딩스 테버너클 우리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우리가 새빵살이를 했었습니다. 물론 퀸즈로 이사와서 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입니다. 아시안이라고 코리안이라고 그때 사실 우리가 그 미국 성전을 빌려 쓰면서 매 주일마다 김치 냄새 풍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껌도 바닥에다 떨어뜨리고 뭐 엎지르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과 그 당시 그 성도들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관대하게 아주 제너러스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가 됐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 빌딩 안으로 이제 새빵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어서 지난 수년 동안 나름대로 뭐 잘 대해드린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almost nothing. 참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고 동역자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414 선교사역을 서포트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팬데믹 전에 새벽 기도 때마다 자주 나오셔서 늘 저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늦게까지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도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과거의 슬픔도 상처도 다스려 주옵소서. 현재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또 질병도 디프레션 우울증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영향권 안에 눌려있는 저희들에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심오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앞으로 더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 디프레션도 질병도 아버지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팬데믹이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만치 응답하고 계신데 왕으로 오신 주님이여, 이 팬데믹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한국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만 맡기지 마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때 아닌 인종혐오 범죄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도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왕으로 오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지구 촌에 이 팬데믹을 여기까지 이만치 그 아버지 누구로 들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전쟁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미국도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가로 달려가 주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돌아오는 부활주일 아침 새벽 6시에 우리 항존직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지난 7월에도 팬데믹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나와서 몇 달 동안 닫혀 있었던 예배당을 영적으로 방역하고 저들이 안전을 확인해 준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그 후에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리더십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부활의 아침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또 건강이 괜찮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십시다. 그러나 아직 여건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항존직이 아니라도 일반 성도님들 중에도 저도 부활의 아침을 깨우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나 나오셔도 좋습니다. 퀸즈에서도 모이고 뉴저지 성전에서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기주 집사님, 30년의 뉴욕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60대 초반에 미국에 오셔서 90대 초반의 연세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자녀들이 있는 한국 조국의 품에 돌아가시게 되겠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주사, 뉴욕시가 이제 5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에게 또 백신 주사의 기회를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교회 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 또 찬양팀, 찬양대원, 예배위원 이런들에게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의 도움으로 주사를 맞으신 분들, 맞고 계시는 분들이 약 300명가량 되십니다. 12명 되시는 그런 도우미들이 지금 맹활약을 계신데, 활약을 하고 계신데 봉사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리처슨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다정하게 건네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자로 설 때에, 예배자로 성공할 때에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므로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너무나 헝클어진 곳이 많습니다. 어긋나고 굽어지고 막힌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으로 초청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굽어진 것들은 곧게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긋난 것들은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씻음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이 더 많이 우리보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 항공모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아벨의 제물과 함께 아벨도 받으신 것처럼
이 모든 정성과 함께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남은 생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왕의 처녀답게 권세 있게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누어 주므로 만몬의 권세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발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시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414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